오도독 씹히는 맛의 정체, 알 꽉꽉 들어찬 도루묵들.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알 도루묵의 비밀을 밝혀라. 일렬 종대 물구나무 선 도루묵들. 언뜻 보면 다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도루묵마다 알 색깔이 전부 다르다. 과연 십수년 판매 경력 도루묵 아지매는 그 이유를 알고 있을까? 이건 이게 색깔이, 알 색깔이 조금씩 다 달라요. 색깔이 이게 사람 얼굴 다르듯이 다 달라요. 왜 달라요?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. 막 목색도 있고 막 빨간색도 있고 그러는데. 내가 조금 더 알아봐야 되는데 조금 못 알아봐서 그 색깔이 왜 그런지는 난 잘 모르겠고 어쨌든 오랜 세월 도루묵이를 접한 그걸 보면은 이 사람 얼굴 색깔 다르듯이 다르다는 거. 응? 사람 얼굴 색깔 다르듯이. 응, 파란색 뭐 보라색도 있고 뭐. 맛은? 맛은 똑같지. 맛은 똑같아요. 도루묵 알은 보호색으로 녹색 해조류에 산란하면 녹색, 갈색 해조류에 산란하면 갈색을 띤다.